돌리기를 예. 와, 짧게 공략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공이 맞았을 때 포지션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선수 이런 하나하나의 섬세함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 공을 이렇게 얇은 두께로 짧게 쳐놓으면은 일적으로 컨트롤도 쉽고 내 공이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맞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지션 플레이가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포지션 플레이를 잘 사용하면서 엄상필이 연습했죠. 지금도 빨간 공 포지션 좋죠. 네. 뒤돌려치기 시원하게. 네. 자, 지금도 좋습니다. 성공한 엄상필. 사실 오늘 경기에 NH 농협카드 그린포스의 어떤 이 경기의 의미는 승리하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5세트를 혹시 오태준이 뺏기면 어찌됐건 1위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 배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옆돌리기를 길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횡단을 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옆돌리기를 길게 만들어냅니다. 네. 와라는 감탄사가 미리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옆돌리기를 길게 치는 이 공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들은 정말 활용하면 정말 좋은 공이 많거든요. 네. 돌려치기 일적골을 내리고 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보통 이런 공들을 그냥 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들 그냥 얇게 치면은 키스 있거든요. 네. 일적골의 두께를 조금 쓰면서 큐 끝을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내 공이 밀려 들어가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네. 뒤돌려치기. 아, 좋습니다. 깔끔한 성공. 오나비 선수도 오늘 좋네요. 네. 오늘 일단은 뭐 사파타 선수 지긴 했지만 좋았었고 강민구와 엄상필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